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 발품 부동산입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진영 상가 임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당 임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성업 중에 있고 위치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약표입니다. 요약표를 보시면 현재는 자이 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자이 아파트 앞쪽에 주택가에 있는 1층 근린 상가라 보시면 되고요. 상가라고 되어 있죠.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이요.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2천에 월 140만원, VAT는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 그리고 권리금은 6,500만원입니다. 조정이 가능한데요. 원래 여기는 그 시설비가 한 1억이 넘게 들어갔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권리금을 좀 낮췄고요. 또 혹시나 필요를 하시거나 또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권리금은 좀 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당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신데 40평 정도 되고요. 현재 성업 중입니다. 그리고 또 타업 정도 가능하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땐 뭐 현재 식당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해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위치인데요. 조금 키울까요? 예,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현재 그 이쪽이요. 이쪽이 진영의 최고 중심지인 중심 상업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매물이 있는 곳은 요 지금 에어리어 표시가 돼 있죠? 네, 이쪽이 되었고요. 이쪽이 자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코하루 중흥 2차 요런데요. 이쪽에 이진, 이쪽이 예, 에코시티 요렇게 됩니다. 이쪽에 육교가 요렇게 지금 가설이 돼 있죠. 육교가. 근데 이제 이쪽 상권들은 지금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향후는 이제 이 아파트 이진하고 에코시티까지 흡입을 할 수 있는 흡입력이 굉장히 그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종류의 상가를 하시더라도 조금 컨텐츠만 조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홍보만 조금 잘 되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매물은 이 에어리안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보시는데 실제 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참고용으로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본 매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영에는 주로 이렇게 1층들에 이제 이렇게 상가가 쭉 이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그죠? 네, 식당들 상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매물은 진영의 진영 신도시에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 현재 성업 중인 식당이 임대로 나왔는데 보증금 2천에 월 140만원, VAT는 별도고요. 권리금은 이제 6,500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업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4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태는 굉장히 좋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매수를 하셔서 현재 그 업종 뭐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다른 업종으로 바꾸셔도 좋고 또 타업 정도, 아예 타업 정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외에도 많은 그 진영 신도시의 상가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상가 종류가 있으시거나 위치, 이런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진영 발품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드린 진영 상가 임대 매물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